안녕하세요. 아트미디 NDJ입니다. 올해 첫 영상이 되었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첫 영상이 리뷰는 아니고 제가 최근에 해본 테스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다가 더 좋은 사운드를 위해 물론 상위 클래스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컨버터로 업그레이드 하시죠. 다만 컨버터의 입출력 수나 뭐 다른 이유 등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디지털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 안텔롭 아마리를 RME UCX와 함께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죠. 사용자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연결을 통해 사운드를 들을 때 마스터 클락에 따른 사운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디지털 연결을 했을 때 디지털 연결을 한 장비의 DD 컨버터로 인해서 과연 음질이나 음색이 달라질지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제 얘기는 ASEBU, SpeedIF, A단 연결을 통해 실시간으로 음악을 들었을 때, 한마디로 실시간 전송이죠. 실시간 사운드 전송에서 과연 사운드 소리가 DD 컨버터로 인해서 달라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절대 DAW에서 바운스 뜨는 그런 사운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들을 때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수 방식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거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처럼 실시간 전송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차이가 있다이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날 줄 몰랐는데 최근에 청담동 리버브 매장에서 저랑 친한 곽 사장이랑 궁금해서 DD 컨버터 테스트를 해보다가 차이가 생각보다 꽤 있어서 둘 다 놀랐었죠. 그래서 한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제품들로 제 아마리 컨버터와 연결을 하여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클락은 아마리의 오븐 클락만 사용했습니다. 테스트 방식은 DAW에서 한 원본 음원을 재생시키고 인터페이스에서 아마리로 보내고 아마리에서 나가는 사운드를 다시 아마리 입력으로 즉 물리적 루프백을 통해서 다시 아마리로 받은 뒤에 인터페이스 거쳐서 DAW로 녹음을 해봤습니다. 테스트 해본 제품들은 스칼렛 86, RME UCX, 아폴로 X4, 그리고 RME AD2 Pro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마리 자체 USB 드라이버를 통해서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다른 오디오 인터페이스 하나도 안 거치고요. 제 작업실 환경에서 테스트 해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스칼렛, RME UCX, 그리고 아마리 USB 자체 사운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위상 반전까지 해보면서 들어봤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가격이 저렴한 스칼렛 DD 컨버터도 쓸만하다는 것에 대해 솔직히 놀랐습니다. 비싼 제품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리 USB 드라이버를 사용했을 때 들은 사운드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스칼렛이나 UCX의 DD 컨버터가 아마리의 음질을 떨어뜨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폴로 X4와 AD2 Pro는 달랐습니다. 그 두 제품의 DD 컨버터로 아마리랑 연결했을 때 스테레오 이미지랑 사운드 질감 차이가 긍정적으로 달라집니다. 녹음 받지 않고 단순히 귀로만 AB 테스트를 해도 느껴질 정도니까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작업실 환경 그리고 리버브 매장 환경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지 물론 다른 분 환경에 가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작업실과 리버브 매장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났어요. 케이블은 당연히 동일한 케이블을 사용했습니다. 형평성 있게. 그러니까 UCX와 스칼렛을 비교했을 때는 동일하게 동축 스피디IF 케이블을 사용했었고 아폴로 X4와 UCX를 비교했을 때는 동일한 옵티컬 케이블로 스피디IF 방식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UCX가 아마리 사운드를 망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마리 USB 자체 사운드가 차이가 많이 났다면 저는 또 새로운 장비를 사야 하나 굉장히 고민했어야 됐을 텐데 다행히 차이가 무의미해서 천만 다행입니다. 새해부터 돈 엄청 쓰게 될 줄 알았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테스트할 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웨이폼의 동일한 시작점과 동일한 레벨을 맞춰서 테스트했습니다. 왜냐면 위상반전 시키려면 최대한 동일해야 되잖아요. 다만 한 가지 신기했던 건 오디오 인터페이스마다 레이턴시가 다른데 이 레이턴시로 인해서 시간 차이가 있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마다 레벨이 일정하게 녹음되는 게 아니라 잠깐씩 서로 레벨이 달라지는 지점들이 조금씩 달라요. 생각보다 실시간 디지털 전송이 완벽하게 모두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도 DAW에서 테스트 해보실 수 있게 타이밍을 다 맞춰놓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아래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궁금하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물론 제 작업 환경에서 돌려받은 녹음 파일들이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AD2 프로 파일은 제가 올리지 못했어요. 제 iMac 하나에 동시에 여러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연결해놨어 그런지 갑자기 중간에 버그가 나면서 AD2 프로로 녹음한 파일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녹음도 다시 못했어요. 연말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그래서 파일 중에 AD2 프로 파일은 없지만 거의 아폴로 X4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재녹음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연말에는 가족들이랑 이리저리 다닌다고 작업실을 거의 오질 못했습니다. 물론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있죠. 저 어쨌든 차이를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들어보신 분들의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게 답이다라고 하고 싶어서 만든 영상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디오엔 답이 없으니까 또 다른 환경에 가서는 또 다르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크리스마스 날 이 영상을 올리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아폴로 X4와 AD2 프로를 못 빌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스칼렛이랑 UCX랑 아마리 USB만 테스트해봤기 때문에 그때 차이가 너무 무의미해서 이 영상을 굳이 올려야 되나 싶었는데 그 다음에 아폴로 X4와 AD2 프로를 빌려와서 테스트해보니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이 맞아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만든 영상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고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보여드릴 뿐이지 저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당연히 존중합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뮤지션이 음악만 잘하면 되는데 저의 경우는 뮤지션이 아니라 장비 덕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굳이 시간 내가면서 이런 테스트를 재밌게 해본 것 같습니다. 저 말고 또 다른 오디오 덕후 리버브 곽사장도 마찬가지죠. 이런 테스트는 언제나 저희는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